전체 망원경은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죠. 경통, 가대, 삼각대. 여기서 가대는 또 경희대, 적도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수동 가대를 사용하는 경우 인간이 직관적으로 저기 왼쪽, 저기 오른쪽, 저기 위, 저기 아래 이해할 수 있는 경희대 선택을 추천드렸었습니다. 최근 뭐 유튜브들이 활성화되면서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동영상 촬영을 해보셨다면 비디오 헤드를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뭐 안정적으로 시야 이동을 시켜서 영상 또한 안정적이게 만들어주는 장치죠. 그래서 든 생각이 이거 천체 망원경 가대로 써도 되겠는데?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 비디오 헤드는 천체 망원경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서 왜 천체 망원경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지를 한번 이해해보고 이 천체 망원경용 이 경희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뭐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목성을 오늘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디오 헤드의 결합 플레이트가 천체 망원경에서 순위 사용하는 빅센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를 바꿔 달았어요. 비디오 헤드에 결합을 하고요. 촬영을 위하여 T링을 부착하고 700D DSLR을 달아주겠습니다. 센서 크기를 고려하면 이 경통 기준 46배 정도로 낮은 배율이라 상은 아주 조그맣게 보일 것 같아요. 저기 아주 밝게 목성이 보이네요. 이 도트 파인더의 도움을 받아 도입을 해볼게요. 더 건드리기만 해도 휙휙 움직여서 도입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헤드 앞뒤 무게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춘다고 했는데 손을 놓는 순간 흘러내려요. 이 레버를 이용해서 헤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합니다. 일단 도입이 성공되면 관측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목성이 주변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마다 다시 목성을 중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30초에 한 번씩은 이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천체 관측용 경희대를 사용해 볼게요. 오래된 제품을 중고장터에서 구매한 건데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빅센 방식의 결합 부위에 경통을 연결합니다. 카메라도 결합하고요. 이 경희대는 프리스탑이라고 해서 조작을 멈추면 그 상태 그대로 딱 멈추는 구조예요. 이 무게 밸런스가 너무 무너져 있는 것만 아니라면 흘러내린다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편의성을 극강으로 증강시켜주는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미세 조정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를 잡고 살짝살짝 돌려주면 경통이 바라보는 방향도 아주 살짝살짝 움직입니다. 이 대상을 중앙에 도입시킬 때 아주 편해요. 이 지구 자전에 의해서 목성이 달아나도 살짝살짝 돌려주면서 타겟을 이동시켜주면 되죠. 이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천체 망원경용 경희대를 대신해서 비디오 헤드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움직이다가 손을 놨을 때 바로 딱 멈추는 이 견고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 끝판왕인 이 미세 조정 손잡이가 없으면 사실 내가 원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운 거를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 수동 경희대는
언제든 바로 꺼내서 설치하고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기에는 이 수동 경계대도 아주 좋다는 점. 마지막으로 플레이아드 성단을 이 경통으로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